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월요일이 시작됐는데요.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아침 이슈는 뭐 지난 주말에 있었던 파월의 직선호 미팅에 대한 언급이 되겠죠. 뭐 오늘 하루 종일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될 텐데요. 이 발언의 충격으로 글로벌 증시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주말 사이에 많은 충격들이 있었지만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거기에 대한 좀 대응 방안도 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럽 증시 먼저 끝낸 유럽 증시는 약 독일이 약 2% 이상 하락을 했었고 미국의 3대 지수도 일단은 3%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이 4%대 가까운 하락, 반도체는 5.8%대로 6%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국내 증시에 일단은 큰 일단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파월의 일단 직선호 미팅에서의 언급은 발언은 상당히 좀 짧고 일단은 직접적인 명료한 전 의지를 일단 표명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. 발언 시간도 약 8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상당히 일단은 직접적인 언급을 했는데요. 고통스러워도 물가부터 잡는다는 그런 금리에 대한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기조가 바뀌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 일시적이 될 것 같고 향후 일단은 3분기 실적 시즌 때까지 계속해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 및 악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일정 부분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포인트를 맞췄습니다. 네, 파월 의장의 잭스홀 미팅 발언과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.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일단은 뭐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너무 유명해졌죠. 일단은 뭐 KT가 뭐 유명하지 않은 회사가 아닌데 KT 스튜디오 진입에서 출범이 2년도 되지 않아서 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좀 대박을 좀 터뜨리는 그런 경험을 토했습니다. 원래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일단은 가시적인 성과를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나면서 KT가 기존에 이제 그 통신 관련 회사의 이미지에서 디지코 관련 회사로 일단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KT를 좀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한 일단은 K클라우드의 MS가 약 40% 이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IDC 이용량을 2025년까지 두 배로 좀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도 공고한 그런 MS를 유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또한 그동안 이제 K뱅크가 뭐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흑자 기반을 좀 마련하면서 일단은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함께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도 일단 순항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분기 영업이익이 약 5천억 정도에 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적인 측면과 최근의 모멘텀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고 주가 역시 기존의 국내 증시의 흐름과 다르게 상승세를 좀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 주말에 미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좀 하락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뭐 국내 증시의 종목군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체제에 놓이겠지만 일정 부분 하락을 한다고 하면 KT 같은 경우는 37,000원대 초반대에서는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을까 지금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영우를 통한 모멘텀, 그다음에 실적 모멘텀, 그다음에 그동안 K뱅크에 대한 흑자 전환 관련된 모멘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KT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담게 적당한 종목이다.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KT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